안녕하세요. 민주학교의 드림 방송입니다. 드림 방송은 이민개혁을 둘러싼 정세 분석, 우리 커뮤니티의 이야기 소개,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내용으로 제공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 krcla.org/show에서 매주 금요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김용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민주학회 추방여행 전문가 분 중에 한 분인 이형규 씨를 모시고 추방여행은 무엇인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 무슨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추방여행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서류비자 학생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추방여행 조치. 이게 드림 법안이죠? 예, 추방유예랑 드림 법안은 아주 다른 법안들이에요. 네. 먼저 추방유예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서류이비 학생들을 위한 임시 면제 프로그램이고, 드림 법안,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은 학비 보조, 서류이비자 학생들을 위한 학비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연방 드림 법안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아, 네, 연방 드림 법안은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도 있고,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예. 아주 이제 이민자들에게 좋은 정책들이 여기저기 추진되고 있어서 이제 예. 아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아주 희망적인 연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추방유예, 올해는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추방유예,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꼭 학생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자격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2012년 6월 15일 날 당시에 31살 전이어야 되고요. 왜 6월 15일이에요? 2012년 6월 15일 날 오바마가 발표한 날이에요. 이 아, 발표한 추방유예 날짜. 프로그램을. 네. 네. 서른 몇 살요? 31살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살 또는 그 이하여야 되죠. 네, 네. 31살은 그렇죠. 안 되고. 예. 네. 그리고 미국에 왔을 당시에는 16살 생일 이전 이어야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거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미국에 2007년 6월 15일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주 증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네. 따로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여행을 갔거나, 뭐 미국에 있지 않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이, 학생과 관계없이 그냥 나이에 관계된 거니까 유학생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유학생은 또안 돼요. 왜냐면은 유학생분들은 네. 서류 신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서류 미비 학생이어야지만 이게 해당이 가능한 유효한 프로그램인 것 학생비를 갖고 있는 유학생분들은 안 같아요. 되고, 네네. 예.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학생비자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서류비자인 것이고, 그 밖에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있나요? 네, 그리고 학업 자격 조건도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안 그러면 GED 검정고시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어야 됐고요. 네, 안 그러면은 미국 군에서 활동을 마친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있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대부분의 경우. 또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들어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이제 시행된 10년에 대한 AB 540하고 조금 비슷하네요. 예, 예.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는 게. 예. 예. 근데 AB 540은 이제 3년 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다른 자격 조항들이 조건이 있고요. 있죠. 네. 예. 그 밖에 또 뭐가 있나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도덕적인 것까지도 네.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예. 중범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거나 예. 그러면은 변호사분하고 뭐 상담을 음주운전도 중범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해보시면 영어로는 felony죠. 됩니다. 예. felony 또는 significant misdemeanor.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라서 뭐 음주인지 있더라도 이 상담 결과에 따라서 이건 리스크가 낮다 또는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신청비도 있죠? 신청비는 아, 신청비는 네. 465불이고, 예. 체크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네. 적으셔서 되고, 부모님 체크를 써도 되지만, 메모에 학생분, 후원자분의 네.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추방유예를 하면은 뭐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뭐가 나오기까지? 아, 예전은 처음에 지원자들이 많이 없었을 때는 네. 3개월까지가 이제 맥스로 네. 그렇게 되돌려준다고는 했지만 예. 이제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 말씀하시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요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네. 예. 그 추방유예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처음에 통과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드림 법안이다 뭐 이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도 이제 시민권자가 되는 건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 몇 주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서류미비 학생들은 다 다카 신청하면은 추방유예 신청하면은 합법적인 신분을 얻으니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뭐가 생기나요? 아, 네. 신청하면은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노동허가증이랑 이제 소셜 넘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랑 캘리포니아 네.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선스까지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추방유예가 이제 어프루브가 났어도 이것은 서류 신분이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로 추방 면제 뿐이지, 서류 신분이 뭐 다 이제 시민권을 딸 수 있고, 뭐 영주권을 딸 수 있고, 그런, 풀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만 추방만 안 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서류 신분은 아직도 이제 서류 미비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서류 미비자인데 추방만 안 해준다. 네. 네. 그렇죠. 어디서는 이게 드림 법안이 통과될 때 잘 시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 테스트 케이스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거라고도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한번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은 뭐 이제 드림 법안 추진해볼 수 있고. 네, 크게 보면은 포괄 이민개혁도 추진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도 추진할 수 있고. 예. 네. 그 밖에 또 유예될 점 있나요? 2년마다 한 네. 번씩 리뉴를 해야 돼요. 이 지원을. 네. 그래서 아직은 그 리뉴하는 단계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하지만 그쯤 되면은 저희 민족학교가 어떻게 그 리뉴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가 네. 있으시면은 저희 민족학교한테 네.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이 2013년이니까 이제 다시 갱신하게 2년이 되면 2015년이 되네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그때까지 뭐 이민개혁 이런 게 통과 안 되면은 네네. 신청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군요.